방구석 모니터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온 국민에게 AI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치러진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AI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뜻하는데요. 이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있던 존 메카시 교수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AI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빅스비나 시리와 같은 약한 인공지능과 그 수준을 넘어 독립성, 자유의지, 또 정신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현재 연구 단계이지만 앞으로 널리 통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 아니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연구진의 넥스트 람브란트를 보면 렘브란트의 회화를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AI가 렘브란트의 화풍을 따라하면서도 그와는 조금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우리는 과연 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대학생 두 분을 모셔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모두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하셨던 넥스트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흐의 화풍을 배워서 이미 AI가 고흐 그 화풍을 흉내낸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최우수 여자 배우상에 올라갔던 제미노이드 F라는 AI 배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아시는 사이버 가수 아담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AI가 예술 쪽에서 이미 되게 영향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게 하는 딥러닝 과정이 좀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창작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결국 창작물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에서는 2016년에 법 개정을 해가지고 AI의 저작물을 창작물로 이제 인정하는 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법 개정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이유에는 그냥 AI의 작품을 인정해줬다는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4차 산업시대에 AI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지잖아요. 이때 개발자들에게 이익을 주려면은 이렇게 저작물들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확보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시대에 이제 AI 쪽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으면은 저작권을 얼른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회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도 하는데, 일단 그런 여론이랑 뭐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보면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창작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지금 AI를 통해서 예술작품 만들 때는 예술계랑 과학계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AI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 저작물이란 정의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데, 그러면 AI는 그냥 도구로서밖에 작용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AI가 만들어낸 작품이 순수하게 AI만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이 들어요. 아, 네,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AI, 이제 기술의 발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네, 딥러닝 과정이 되게 많은 연구진을 필요로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사람도 어느 정도 창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밟아 가야 되는 것처럼 AI도 지금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위크지라고 외국의 잡지에서 AI가 만들어낸 회화 작품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때 이 회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게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생이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결과냐면, 가르치는 사람 수준을 넘어선 게 이제 이미 딥러닝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준 결과여서 그런데요. 이런 걸 봤을 때, 벌써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봤을 때는 딥러닝이 이제 사람을 결과 아래에서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인간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AI의 창작물이 인간의 저작권 보호와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의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AI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이미 AI의 창작 활동이 인간 창작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이건 좀 증명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개봉했던 로그원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미 1994년도에 돌아가셨던 피터 커싱이라는 배우분의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는 1977년에 그 피터 커싱 배우분이 촬영을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AI가 CG 작업을 거쳐서 등장을 하게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미 AI의 기술이 인간이 그냥 창작 활동 자체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술계 쪽이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 예측 같은 경우에도 이미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그 기업에서 한 자동 작곡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직은 보편화가 되진 않았지만 AI의 창작 활동이 인간 창작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기술들이 저희 인간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맞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기술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은 영국에 옛날 러다이트 운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이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게 기계들이 대체하는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도 혹시 기계들이 효율적이고 이제 비용 면에서 절감되니까 더 발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근데 기계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제 길거리를 내앉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계에 대한 반감을 얻고 그 기술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그 기계들을 다 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은 사람, 인간들이 자신의 절대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AI의 창작성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인간의 그 고유 영역인 예술까지 뺏어가면은 그게 인간 창작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창작을 더 그 없애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AI 저작권을 인정하자는 게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AI를 더 발전시키자는 건데 애초부터 이런 인간들의 반감이나 거부감이 있으면은 그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또 의문이 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7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크리스티지라는 경매에서 AI 작가인 에드먼드 벨람이라는 가상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작품 낙찰이 얼마에 됐었냐면은 예상했던 가격의 45배나 높은 가격에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약 4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대중의 이미 수요를 되게 충족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AI가 쓴 소설이 그 일본 문학상에 1차 통과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예술성도 AI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미 대중들이 예술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 이상의 수요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은 AI가 기존의 저작권 규정이 있는 거를 굉장히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관심과 수요를 높이면서 동시에 저작권도 잘 준수할 수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더 인간 창작자들에게 더 위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알파고랑 이세돌 9단이 같이 바둑을 뒀을 때 그때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알파고가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결국엔 이제 창작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 알파고는 뭐 1분 안에 바둑을 몇천 판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속도 면에서 인간이랑 비교가 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런 AI가 예술을 만들면 있어 그런 창의성을 더 발전시키면은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대중성에 맞는 대중성에 맞는 예술 작품 만들면은 그런 이제 수요가 모두 다 AI 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 창작자들은 오히려 그 창작을 하는 데 있어 항상 그 속도나 비용 면에서 AI한테 밀리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시를 들자면은 그 AI 스타트업인 포자랩스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뮤직 AI가 있어요. 뮤지쿠스라고. 근데 이 뮤지쿠스는 인간들은 주로 음악을 하나 만들 때 뭐 짧게는 일주일이나 길게는 또 1년이 걸리는데 이 AI는 그냥 노래 3분짜리 만드는데 2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이러한 그 예술 작품들, AI 만드는 예술 작품들이 대중성이 맞고 또 속도면에서 훨씬 더 빠르면은 이러한 결과로 이제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네, 두 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AI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별로 없지만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니까 아무래도 논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